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 오늘은요 제가 저번에 영상을 찍었었던 바로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제가 베스블로기를 저번에 퇴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. 요번에도 역시나 퇴치를 하려고 왔는데요. 요번에는 제가 잘 못하는 종목입니다. 바로 낚시를 해가지고 한번 잡아서 직접 먹어보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진짜 농가 맛입니다. 그냥 자 보이시죠. 근데 여기에 농업용 저수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곳에 베스블로기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외래종이 굉장히 많은 이 포인트인데 솔직히 말해서 겨울 낚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안 하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잘 먹지도 않아요. 근데 한번 겨울 낚시를 힘들게 한번 해다가 잡아다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요 여러분들 제가 혼자 온 게 아니라 바로 짜잔 안녕하세요 채니 아빠입니다. 오랜만입니다. 네 오늘 채니 아빠 형님이랑 여기에서 뭐 열심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요거는 그거죠? 대낚시. 대낚시. 대낚시고 블루는 루어 낚시. 저는 베스로 잡고. 네 저는 블루길. 네 블루길은 지렁이를 그렇게 좋아한대가지고 지금 채비를 준비 중이십니다. 저는 저쪽으로 가서 한번 루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우선 시작 전에 통발을 전에 넣어 놓으신 게 있다고 하는데 지금 거두셨거든요? 한번 가볼게요. 아 진짜요? 이거 언제 넣으신 거예요? 이게 한 두 달 전에 배추에 들어가라고 넣어놨거든요. 오 두 마리 있네요. 완전 새끼들. 어우 그래도 맛있겠다. 하나 넣어 어 통발 한번 확인해 보고 할게요. 와 바람직한 저기 유튜버의 아내야. 저기 있잖아요. 저기 새끼 한 마리 튀잖아요. 계속 블루길이네요. 아, 블루길. 아, 이 블루길 유어가 잡힌 거 봐서는 또 번식이 또 엄청 된다 보다. 아, 이게 바로 베스입니다. 크기가 크진 않네요. 한 20급 정도 돼 보이는데 그래도 뭐 베스는 베스잖아요. 그러니까 오늘 이거 잡아 놓은 거 이따가 가져갈 건데 야, 이런 데서 산골짜기에서 이런 게 나온다니. 작은 유어도 나왔네요. 근데 미안하지만 오늘은 얄짤 없다잉. 여기 대기해. 있던데? 아 이게 들어가서 죽었네요. 여기 한 마리가. 이건 없고요. 오 이거 뭐야? 블루길이다 블루길. 야 블루길 블루길. 와 이거 엄청 야. 크다. 이거 블루길 맞아요 이거? 엄청 크다. 미쳤다. 잠깐만요. 자 여러분 아까 통발 설치해 놓은 거를 지금 확인을 하는 중인데 블루길이 나왔어요. 아까 베스 나왔고 이번에 블루길. 블루길이 훨씬 큰데요? 크기 보세요 크기. 와 통발에 좀 오래 있던 것 같아요. 근데 확실히 싱싱하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. 어우 싱싱하다 싱싱하다. 이야 붉잖아요. 야. 야, 어쨌든 오늘 먹이 창고 하나 생겼네요. 이야 야, 와, 자 이렇게 보니까 엄청 크죠 여러분들. 이 친구가 대략 한 15에서 18cm 사이는 되어 보이는데 이 정도면 거의 4-5년생의 블루길입니다. 여기서 4-5년 동안 살면서 막 이것저것 엄청 많이 먹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등 지느러미도 굉장히 날카롭고 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맨손을 잡다가 찔릴 수도 있습니다. 이 친구가 농어목의 검정우럭과의 민물고기인데 이제 북미 남동부 쪽에서 살다가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면서 정착하면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. 야 우선 한 마리 잡았어요. 뭐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통발로 잡았습니다. 이 날이 좀 밖에 꺼내니까 햇빛 받으니까 그때 움직이네. 안전빵. 자 첫 캐스팅입니다. 캐스팅. 자 저기 떨어졌고 이제 루어 낚시 같은 경우에는 가짜 미끼를 껴요. 지금 메탈릭으로 된 걸 꼈거든요. 그래서 낚시방 아저씨한테 여쭤봐서 지금 이렇게 수면 위에 하면 된다고 합니다. 저는 뭐 스케일이나 노하우 없습니다.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베스들이 수면이 있는 거 보고 덥석 물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. 자 오늘 첫 캐스팅에는 안 나왔어요. 두 번째 캐스팅! 나이스 잘 날아가네. 아 제발 나와라. 겨울에는 원래 안 합니다 여러분. 괜히 따라했다가 고생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하지 마세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거 괜히 사서 고생하는 건데 아우 참 잡아서 오늘 먹어보겠다고 한번 왔어요. 자 이번에는 저쪽 한번 노려보겠습니다. 여기 아이고 물고기 다 도망갔겠다. 자 이게 전에 영상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게 뭐 베스나 이런 것들이 알을 낳으면 그거를 새들이 먹고 응가로 싸가지고 이게 옮기는 경우도 있다 뭐 논문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
그냥 누가 풀어준 거지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누굴 특정 지어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. 그냥 방생하지 말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.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댓글로 좀 다투시더라고요. 그 부분 보면서 아 이런 게 아닌데 그냥 뭐 다양한 생물들 키우면서 유기하거나 방생하지 말자 약간 이런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생물 키울 때는 항상 책임감 있게 기르자, 그거를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겁니다. 무튼 오늘은 사냥해서 먹어버리기. 이 배스나 이제 물고기들 활성도가 올라가는 시점은 보통 봄부터 뭐 늦게는 가을까지인데 보통 배스랑 가물치 낚시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이제 좀 늦게 낚시를 시작해가지고 내년에 이제 가물치 대물 막 7, 80cm까지 잡는 것까지 제가 봤거든요. 그런 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도전해볼 거고 오늘은 결국엔 배스 잡아야죠. 또 배스나 이제 블루길 이런 거를 또 잡아서 먹으면은 또 그렇게 맛있대요. 그래서 특히 블루길이 회가 그렇게 맛있다던데. 한 30분 동안 입질이 한 번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채니 형님 있는 다른 곳으로 왔거든요. 야 여기도 엄청나게 많겠구만. 근데 아 겨울이라서 안 나오는 건가? 아 저 블루길을 저거 해놓은 거죠 두 개. 배스도 물거든 여름에는. 아 그리고 여기도 한번 던져볼까? 안 나오는구만. 이 가물치는 안 사나? 가물치도 살아요? 아 가물치랑 공생하는구나. 공생. 자 여러분들 지금 미끼 교체했고요. 지구를 잡아가지고 걸려서 뜯었거든요. 캐스팅! 걷어요 그거? 난 포기. 포기요? 포기란 없습니다 여러분. 오오오오오. 여기 잡았다. 야 진짜 겨울 낚시를 안 하는 이유가 있었어.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. 낚시로 지금 2시간 넘게 해도 입질 한번 없고 어떻게 진짜 운 좋게 통발로 이거 못 잡았었으면은 쫄짝 굶었겠네요. 와 근데 전에 제가 족대로 블루길도 많이 잡았었잖아요. 근데 블루길 치어가 정말로 이쁘게 생기긴 했어요. 미안하다 너도 생태계 교란 좀 들어가 있어. 자 아쉽지만 낚시로는 못 잡았지만 이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 자 여러분들 아 진짜 오늘 큰일 났습니다. 그래도 이제 겨울에 이제 배스 종목을 저희가 선택해서 낚시를 하려고 했던 게 좀 잘못된 것 같았는데 아주 잘못됐습니다. 혹시나 해서 왔는데 아 역시 안 잡혔습니다. 그래도 생각지도 못하게 형님께서 해놓은 통발에 지금 배스랑 블루길이 잡혔어요. 아 그거면 됐지. 아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죠. 그냥 이렇게 된 거 2시간 동안 입질 한 번도 못 받고 그냥 가려고 한 거 있는 거나 먹자 컨텐츠. 어쨌든 배스 블루기 둘 다 나왔으니까 맛있게 먹어보자고요. 진짜 맛있다고 하던데요. 한번 가서 요리를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그래도 이왕 한 마리씩 먹어도 맛있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. 그래서 숯불을 피고 있어요. 자 이런 식으로 숯을 좀 달궈주고 이왕 먹는 거 진짜 맛있게 먹으려고 두 마리 한 마리씩밖에 없어서요. 좀 어이없지만 여러분들 귀엽게 봐주세요. 와 싱싱하죠 얘. 살아있습니다. 와 이 친구도 살아 아직도 살아있는데 여러분들 근데 배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농어목의 검정물어과의 블루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. 얘도 이제 북미 전역에 살아간다 하고요. 무튼 얘는 좀 작지만 그래도 맛은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네요. 여러분들이 생태계 교란종을 잡으면 약간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.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라고 하는데 얘네는 네. 잡은 다음에 살려주시면 절대 안 되고요. 방생하시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든가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이제 뼈와 살을 분리해서 살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되고 뭐 뼈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게 어렵고 이렇게 가져와서 요리를 해 먹던가 아니면 그냥 뭐 폐기를 해야 돼요. 그럼 알아서 선택하셔야 될 문제입니다. 그쵸 들으셨죠. 원래는 그러고 제가 환경청에도 여쭤봤더니 그 자리에서 제가 바로 죽이기 힘들지 않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느 특정 지역까지 타 지역 까지는 절대 이동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 답변까지 들었거든요. 무튼 여러분들 만약에 잡으시게 되면 의도하던 의도치 않던 어쨌든 법적으로는 지켜주셔야 됩니다. 최대한. 근데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15cm 이 정도 크려면 거의 4, 5년생 정도 커야 된대요. 와 진짜? 네. 이건 20cm야? 아 진짜 그러네. 1년 돼야지 한 5, 6cm까지 크고 1년 할 때마다 거의 3, 4cm씩 커진다고 하더라고요. 야 그럼 이거 한 진짜 5년 넘었나 봐요. 네. 자 올립니다.
여러분들 진짜 베스랑 블루길 잡아서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 진짜 솔직 리뷰니까 한번 보세요. 저희가 뭐 많이는 못 잡았어도 콘텐츠를 솔직 리뷰로 바꿨습니다 여러분. 예. 네. 여러분 지금 숯으로 아주 그냥 바싹바싹 익히고 있는데 비주얼은 끝내줍니다. 근데 냄새가 살짝 비린내가 나요. 살짝이 아니라 좀 많이 납니다. 좀 걱정이 돼요. 자, 불안해서 바르는 거 아니에요? 불안해서 바르는 거 맞잖아. 왜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야? 야, 지금 거의 30분 동안 익혔는데 짜란. 우와. 기가 막히구나. 양념 반, 구이 반. 양념입니다. 뭐야? 왜요? 소금을 너무 아, 소금이요? 아, 그럼 속 안에 있는 거 드시죠. 속 안에 있는 거. 제가 먹어보겠습니다, 여러분. 우선은 비주얼은 진짜 끝내줘요. 미안합니다. 아, 짠이 짜다.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좀 괜찮아요. 아, 좀 안 짠 부분이요. 네, 위쪽에는... 이게 걷어내고 드시면 되는데. 야, 살이 엄청 탱탱하네. 이게. 진짜 탱탱해요. 거짓말이 아니라. 형님, 야. 이거 드셔보세요. 이거 여기 안 짤 것 같아. 다시 도전. 여기는 덜 짠데. 네. 솔직하게, 진짜 솔직하게. 제 취향은 아닙니다, 여러분. 그러면은, 솔직하게 저도, 저는 조금, 뭐라 해야 되죠? 지금 음식을 먹으면서 좀 비위가 좀 센 편입니다. 지금 짜다고 하셨는데, 짜긴 짠데 전 먹을만 했어요. 근데, 진짜 솔직하게 이번에는 속살만 있는 거 한번 먹어볼게요. 어때? 아, 이거, 양념 때문에 그런가? 너무 맛있는데? 짭조름한데, 아, 그 맛은 있다. 이게 확실한 거는 이제, 민물어종이다 보니까 민물의 그 끝맛이 있어요. 살짝 그게 흙내 같은 비슷한 거? 네, 바다어종이랑은 좀 다른 그 약간 흙내가 살짝은 확실히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진짜 수숙하게 말하는 거예요. 지금 이제 또 이제 형수님이 한 입 드신다고 아니, 하는데 좀 더 먹어야지. 더 먹어도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. 괜찮은데? 괜찮죠? 아마 내가 약간 예민해서 그래 이런 기름내요. 그러니까 이게 괜찮으신 분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여거 베스 한번 먹어보시죠. 베스 그냥 베스는 많이 먹어봐서 그냥 바로 먹어볼게요 여러분. 잠깐만요 한 입만 더. 자 한 입만 더 먹어볼게요. 오? 베스가 훨씬 맛있다. 베스는 먹으면 어? 맛있네 라는 생각 들어요. 맛있다. 아까 블루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솔직히 먹을 수는 있는데 굳이 이걸 먹어? 이건데 베스는 맛있다. 맛있어.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통발로 잡아다가 얼떨결에 이렇게 맛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실제로 생태교란 좀 잡아서 먹어보려는 구독자분들이 많을 건데 솔직히 진짜 어떠세요? 아 솔직히 네. 블루길은 제 취향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먹다 보니까 뭐 비린내도 좀 줄어들고 한데도 베스가 훨씬 맛있습니다 여러분. 네.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. 그러면 또 다 잡아서 먹는다 안 먹는다? 없죠. 네, 그 베스는 맛있어요. 네, 진짜 그 정도로 맛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.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도 자연에서 만약에 잡게 된다면 식용으로 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치아가 정말 이쁘게 생기긴 했어요. 미안하다 너도 생긴 거. 야 지금 거의 30분 동안 있었는데.